저번에서 별당의 꽃나무에 핀 꽃을 덕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산이 이번화에서는 귀한 감귤 하나로 실랑이를 하게 되고 한편 산이는 영조의 묵직한 말에 사색에 잠기게 되는데 어제는 몸살이 났었다면서 예? 서상궁이 그러던데 네가 아파서 번을 서지 못해 대신 왔다고 오늘은 성나인이 번을 설 순서일 텐데 그저 몸살이 나서 번을 설 수 없다기에 용서하시옵소서 저 저하께서 곧불에 걸리시면 큰일이오니 그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열은 없는데 혹여나 덕임이 곧불에 걸릴까봐 걱정된 산이는 스윗하게 덕임의 이마에 손을 올려 체온까지 확인하고 만다 계속 공부만 하시면 탈이 납니다 좀 쉬십시오 웬일로 살뜰하구나 염려를 다해주고 소인의 일입니다 솔직하게 날 염려한다 말해도 좋다 예, 염려하옵니다. 가끔은 저와 자신을 위해 주십시오. 잠시라도 좋으니 공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난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곳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받아라 소인에게 주시려고 일부러 가져오셨습니까? 그냥 하나 남아서 나인들이 감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옵니까? 젊은 나이일수록 환장을 합지요. 귀한 과일 서로 먹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먹었네. 맛이 좋던데. 아무리 귀한 과일을 하지만 껍질까지 드셨습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자꾸만 뒤로 미루고 싶었던 순간이 눈앞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일국의 지존이 되실 이분이 수라상에나 올리는 귀한 과일입니다. 감히 받들 수 없으니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귀하다 한들 송구하옵니다. 그저 과일일 뿐인데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귀한 것입니다. 순순히 받고 기뻐해라. 소인에겐 과분한 것이지요. 하여 사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치 않는 것이옵니다. 한낱 궁녀에게는 처음부터 사양할 자유조차 없는 것이옵니까? 부디 소인이 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지금 감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어쩌면 산이에게는 아주 흔한 감귤 하나일 뿐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다고 한다. 그런 덕임이 감귤을 받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산이의 마음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이기. 예, 좋아. 물어볼 게 있는데. 하문하시옵소서. 그때 성나인이 분명... 아! 성나인이 저하를 사모한다. 말한 일 때문에 그러시옵니까? 너희한테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사모하는 사람은 세손 저하야. 난 정말 몰랐어. 덕임이가 저하를 사모하다니. 정말? 응. 난 저하를 사모해. 세손 저하를 사모하는 동궁의 지밀라인.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그렇지 않아도 저하께서 혹여 오해라도 하셨을까 염려했나이다. 그날 저하가 떠나신 후의 일입니다. 이건 진짜 진짜 비밀인데 동궁의 궁녀들은 모두 주인이신 세손 저하를 사모해야만 해. 너 동궁의 궁녀잖아. 아니야, 나 저하 사모 안 해. 정말? 덕임아, 너 왜 그래? 내가 언제 저하를 사모했다고. 경석임, 너 사람 속이니까 아, 재밌냐? 저하께서는 궁녀들이 저하를 사모하는 척 굴며 어떻게든 후궁이 되고 싶어 이 수작을 부리는 걸 못 견디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내인은 그저 충직한 신하로서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그저 충직한 신하로서 할 수만 있다면 성나인을 이기사로 데려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그 중심이 정말 아유 이뻐. 언제나 눈치 없이 귀여운 우리 좌익이는 호위무사답게 늘 몸으로 체감하고는 한다. 싸늘하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왜일까? 됐다. 산아, 임금도 사람이야. 한 사람 정도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티질 못해. 나중에 네가 보위 어르거든 좋은 여자를 찾아. 예헤레비가 영빈을 만났던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산아, 임금도 사람이야. 한 사람 정도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티질 못해. 나중에 네가 보위 어르거든 좋은 여자를 찾아. 예헤레비가 영빈을 만났던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너의 마음에 아직은 내가 없다 해도 상관없어. 너는 궁녀이고 어차피 늘 같은 곳에 있을 테니.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영조의 말과 어차피 늘 같은 곳에 있을 거라는 산이의 말. 이것은 즉 보위에 올라 가족 모두를 잃고 홀로 남은 산이가 언제나 덕임이 율목에 있을 거라는 산이의 간절한 염원이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